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선한목자교회 와서 금요 성령집회 서니까 집에 온 것 같으네요. 네.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예수동행 운동을 우리나라 곳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전 세계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자, 삶을 살자,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자, 그렇게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잠깐 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늘 마음에는 선한목자교회를 향한 마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역도 사실 선한목자교회에서 전적으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김다희 목사님과 깊은 영적인 하나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동행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은 다 매일 일기를 쓰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을 좀 해볼까, 매일 일기 쓰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또 시험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 일이 없죠. 뭐 제가 시험 들까 봐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네,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은 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사는 줄로 많은 교인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다가 선한목자교회 교우들 안에도 실제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올 때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은 다 열심히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선한목자교회 교인들 중에도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또 매일 일기 쓰는 일도 쉽지 않아 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는 이제 늦게서 선한목자교회에 부목사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일기를 쓰시는 것이 어려워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신 걸 보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실제로 보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들 중에도 실제로 그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분들을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려고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서 교구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을 하시는 일이 목사님의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목사님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면, 그러면 교인들은 금방 그렇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께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금방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주님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표현이 저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좀 충격이었어요. 주님과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교인들 중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야.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선한 목적의 교우들에게 드려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만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또는 지금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예 시작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가 힘든 일이잖아요 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그게 믿어지면 그러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믿고 그저 편안하게 엄마 아빠 품에서 이렇게 잠이 드는 그게 믿음이죠. 그죠? 자기로서는 이 세상에서 뭘 챙겨 먹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갈 수도 없는 갓난아기지만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아니 그게 어려울 수가 뭐가 있겠어요. 믿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더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자기는 믿어지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나라의 한국 교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것을 실제로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일이 영적 각성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주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도 응답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가 눈만 뜨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까지 오셨으니 사실 다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일을 하시겠구나.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과도 같아요. 물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대단히 놀라운 삶이지만 매일 매 순간을 따지고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실제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 매 순간이 뭐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 삶이 계속 되어지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유명한 명화를 그림을 하나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 그림을 100개나 천 조각으로 그림을 이렇게 다 칸을 쳐서 한 조각 한 조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일 겁니다.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그것을 100조각이나 1000조각으로 잘라서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럴까요? 근데 그걸 다 모아놓고 보면 와, 기가 막힌 그림이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꼭 그와 같아요. 주님과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루하루를 떼어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그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저녁에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 바라보면서 일기를 쓰고 그렇게 지내는 그 하루만 놓고 보면 특별한 일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살고 그렇게 6개월을 살고 그렇게 1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놀랐구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제가 지난 14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성도들에게 일기를 쓰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보라고 권하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요즘에 만나는 많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런 성도들을 만나 볼 때 주님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믿는 겁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의 경험을 아마 다 하시게 되실 겁니다. 아, 주님이 내게 오늘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전에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그 눈이 열리게 해주신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영적인 각성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전체가 다 그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것. 오늘 정말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마음에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3주간 동안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보려고 다녀왔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역사가 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를 듣거나 또는 신앙서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의 상당수가 영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영국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굉장히 커요. 한국 교회 부흥의 불씨 역할을 했던 것이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와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분이고, 존 러스, 우리에게 성경책을 번역해 준 분도 영국 분이죠.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국의 기독교 유적지를 한번 둘러보자는 제안을 제가 은퇴하기 얼마 전에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은퇴하고 나면 이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시간은 뭐 무한히 많이 남을 거고 가지요. 한번 가봅시다. 전에는 그런 여행은 엄두도 못 냈어요. 어느 해외를 가든지 대부분 집회만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행 계획을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어요. 막상 날짜가 다가오는데 도무지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약속들을 다 사양하고 영국을 다녀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영국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강권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사로운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여행이 쉽지 않은 여행 과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쓴 일기가 떠나는 날 6월 26일 일기입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국 여정은 우여곡절도 많았고 쉽지 않은 여행 일정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영국은 영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의 나라이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영국에 오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이 그 영국 여정 내내 주님의 계획에 의하여 저를 이끄신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영국 기독교 유적지 탐방하는 곳이 스코틀랜드였어요. 스코틀랜드부터 그리고 웨일즈까지 영국을 둘러왔는데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선교사의 생가였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리빙스턴 선교사의 유적지 한 가운데 사자에게 리빙스턴이 어깨가 물리는 장면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에게 어깨가 물린 이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사실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어깨가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도 아프리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던 곳인지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가봤더니 거기가 방직 공장이 있었던 터예요.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방직 공장이 있었던 곳인데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한 노동자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가 지금 우리들처럼 선교 나가자, 선교 열심히 나가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도무지 선교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사도 없고 또 그럴 분위기도 아닌 그런 가운데 그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리빙스턴이 나가게 된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눈이 뜨였던 거예요. 그가 선교사로 떠나는 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16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잠깐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거기 대학 그곳이 리빙스턴이 살던 자기 동네였어요. 그 도시에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16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외롭게 어디서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이 말하기를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둘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말씀 때문에 제가 지난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리빙스턴 선교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졌기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 안에 일어나는 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열망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상 깊은 곳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로서 전쟁의 전황을 좌우했던 정말 유명한 중보기도자 리즈 하워즈가 세운 웨일즈의 신학교를 갔을 때예요. 그 신학교 안에 블루룸이라고 하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실로 지금까지 중보기자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블루룸에 들어갔을 때 전면에 성경 구절 하나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 구절이 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리즈 하워즈도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주님께 그때 당시의 세계전쟁의 전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 영국에서도 웨일즈는 부흥의 땅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곳입니다. 1차, 2차, 3차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이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1907년 한국의 부흥도 일어나게 했던 너무나 놀라운 부흥이에요. 웨일즈의 부흥이. 1904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신학생이 그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강력한 웨일즈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곳에 모리아 교회 그 중에서도 교육관에 거기에 부흥의 불이 떨어진 곳이 그곳을 우리가 갔을 때예요. 근데 아 여기에 그렇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지금 현재 그곳의 모습은 너무 퇴락하고 마치 어두운 침침한 굴 같은 느낌인 것. 그 부흥의 유적 기록들이 그렇게 진열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초라한 곳이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곳 현장을 보면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부흥이 임했을 때 왜 그 부흥은 이렇게 속히 다 사라져 버리는 걸까?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는데 그 모리아 교회 앞에 이반 로버츠의 그 3차 웨일즈 부흥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기념비 들어갈 때는 앞에 보았을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그 뒤편에 이반 로버츠가 친필로 쓴 글을 그 기념비 뒤편에다가 새겨 놓았더라고. 근데 그 글을 읽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잘 못 읽으시겠죠? 여러분들도. 영어라서 잘 못 읽는 게 아니고 그 기념비 뒤에다가 이반 로버츠의 필체로 기록을 해둔 내용.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늘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이반 로버츠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했던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한 부흥이 왜 그렇게 금방 불이 꺼졌을까? 한번 성령의 강력한 경험을 통하여 영원히 그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늘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없이는 부흥은 한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버린다. 우리 한국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마치 이반 로버츠 통해서 직접 듣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영국 여정의 맨 마지막 갔던 곳이 여러분도 잘 아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목사가 된 존 뉴턴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존 뉴턴 목사님의 생애와 그리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을 빠져나오는데 그 예배당 한쪽 귀퉁이에 어린이부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이부실 옆에 한 어린이가 지난 부활절에 작품을 하나 거기다가 걸어놓은 게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는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여행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트래블즈라고 마치 우리가 영국 여행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여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번 영국 여정을 쭉 돌아오면서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에 대하여 주님이 이번 영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기독교 국가로서 그동안 쓰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하여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하여 저에게 놀랍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여정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당장 오늘 기도부터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구할 게 있겠어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기도도 완전히 달라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으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꿔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기서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집에 돌아가서도, 내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요.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가 내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 믿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신데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왜 안 하셨나요? 실제로 안 믿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왜 못 바꾸셨나요? 여러분의 실패를 왜 못 바꾸시나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을 주님이 왜 못 막으시나요? 안 믿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거죠.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믿어도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자꾸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여러분들,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금방 믿어지는 거라면 믿음이 싸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믿음의 갈등과 믿음의 싸움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믿어야 될 텐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믿어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딱 믿기가 다들 어렵습니다. 결국은 되는 거 보고, 하는 일 보고, 하는 말 보고, 도무지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겪어보고 난 다음에 믿을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을 했지만 도무지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나? 지금 내 안에 계시기는 하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나? 주님만 믿고 나가면 주님이 진짜 나를 온전히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경험이 아주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하는 중에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목사님은 어떻게 가지시게 됐나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막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대답을 못하고 그분하고 인사를 나누느라고 그냥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 말씀을 그 목사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지 않게 하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그 언제부터 그렇게 믿게 되셨나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마음에 간절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간절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돼서 그랬지 마음은 정말 간절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좋은 신학생이 되고 좋은 전도사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안 돼서 그랬지.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문제였지. 그게 늘 갈등이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늘 좌절에 빠졌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는 중에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제 생명이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죄의 종노릇 다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으로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였거든.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었어. 그건 너무 분명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너무 놀라워서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솔직히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죽었다고 믿어야 되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건가?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만 결정해야 된다. 믿으면 나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믿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어떻게 더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믿기로 결심을 했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또 드느냐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결심은 했지만 설교를 하려니까 자꾸 말이 꼬여요.
분명히 믿기는 한다고 결심은 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죽었다고 설교를 했다가 또 죽여주세요 그랬다가 저 자신도 말이 막 꼬여요. 내가 지금 죽은 게 맞는 건지. 그래도 너가 정말 믿기로 결심했으면 너가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설교해야 된다. 그래야 너가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감하게 단에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제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정말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제 내면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는 마귀가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가 죽었다고? 어제 내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너가 죽었다고? 설교는 잘한다. 야,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야? 어? 너가 죽었다고 그렇게 설교할 자신 있어? 너 진짜 사기꾼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저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는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귀하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취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맞나?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마 몇몇 소수의 사람만 아멘 할 겁니다. 대부분은 다 대답을 못하세요. 왜?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난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사람만 아멘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죽기는 뭘 죽어.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오늘의 내 모습도 다 아는데.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복음이고 진리임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제 삶을 통하여. 그래서 그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이 지금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예요. 그걸 한 번에 설교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자 훈련 교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훈련했고 지금은 참 많은 교회에서 그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취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근데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노력으로 이룰 수 없듯이 거룩함도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취해질 때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거룩하다고 믿는 것은 사기꾼 같은 느낌이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믿으라. 그건 사기꾼이잖아. 근데 주님이 저에게 입양된 고아를 이렇게 이야기를 알게 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입양된 고아는 그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하고 얼굴 생김도 같지 않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자기의 친부모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래도 다르죠. 입양된 고아니까. 그러나 그 입양된 고아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저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 집에 친자식과 같이 되었음을 그 고아가 믿을 때, 그때부터 그 가족은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엄마 아빠는 내 친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인데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어. 너는 내 친아들과 똑같아.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어.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야. 믿기만 해. 여러분, 그 고아를 입양한 부모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믿기만 해.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많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씻겨 정결하게 하고 너를 나의 자녀가 되게 했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거룩하지요.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야. 믿기만 해.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아, 이거구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이 말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은총도 귀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확실한 증거도 주셨는데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임재하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건 여러분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신 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알아듣게 하시는 분,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게 얼마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제 삶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다니면서 제 삶 전체가 바뀐 거예요. 육신은 여전히 죄성이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제가 죄에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저를 완전히 바꿨어요. 한 번은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달라 도와달라 하지 마. 믿어. 제가 정말 너무나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믿기만 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믿을게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걸 이미 제 안에 와 계시니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그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믿음이 진짜 완전히 없다면 문제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분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믿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님, 정말 안 믿어지고 저는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는 무슨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 속에는 아직도 의심이 가득하고 제 속에는 아직도 확신도 없고 저는 아직도 체험도 없지만 주님,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저 여기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저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저를 이끄실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 밤에 혼자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악기를 타면서 찬양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들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테니까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믿음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곰이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올 때 보통은 도망가야 되잖아. 양이 뭐 잡아먹히든 말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어요. 왜? 싸워도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싸운 거죠. 싸워도 이길 거라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믿음,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골리앗 앞에 가서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골리앗도 이길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구척장신 거인이지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음은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믿음이 아닌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여 알려줘, 일깨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매일 일기를 써보시면서 그리고 나눔 방을 통하여 믿음을 지켜가세요. 그렇게 계속 권하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실패가 없었을까요? 낙심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진짜 일기를 쓴다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까? 일기를 쓰면 진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맞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왜 저에게도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 제가 그때 잘한 게 있다면 실패했을 그때에도 주님을 믿은 거예요. 나를 결국은 실패해서 이기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나로 이기게 하실 분 그분은 주님이시. 스코틀랜드 여정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곳이 17세기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지붕 없는 감옥이었어요. 언약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중에는 생소한 분이 있을 텐데 청교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들이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언약도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굳게 지키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스코틀랜드 국왕의 종교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언약도라 칭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국왕이 그들을 핍박하고 배교시키려고
그들이 언약을 맺은 교회, 그 교회 묘지에 지붕 없는 감옥을 만들고 거기다 가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사진에 나오는 저 건물들, 그 건물들 지붕이 없어요. 그냥 저기에다가 그냥 가둔 겁니다. 저 건물 벽 정도면 뭐 사람이 목마를 하면 얼마든지 담을 타고 나올 수도 있는 저곳인데 저기다가 지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 알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기서 나오면 배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지붕 없는 감옥에서 비를 맞아가며 그 스코틀랜드의 추운 날씨에 한밤중에 비 맞아가며 추운 겨울에 거기서 얼어 죽어가며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그 언약도들의 그 감옥에 가서 진짜 숙연해지더라.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럴 수 있었냐. 근데 참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동일기 나눔방이 꼭 지붕 없는 감옥 같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그 나눔방 얼마든지 안 써도 돼요. 네. 자유예요. 네. 그거 막 나눔방에 계속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여러분 선택이에요. 네. 근데도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분.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네. 얼마든지 안 쓸 수도 있는데 나는 매일 일기를 쓰며 살겠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때 마음에 갑자기 하늘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붕 없는 감옥에서 죽어갔던 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 하늘에서 저를 보는 것 같은 그 지붕 없는 감옥을 둘러보러 온 저를 하늘에서 보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길에 어려움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마 그 감동은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언제 한번 같이 가요. 같이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정말 지금 주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믿음. 그죠? 나는 완전히 실패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기도하게 해주실 주님. 저를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주님. 저를 제 혈기와 성질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주님. 저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 노력으로는, 제 결심으로는 이미 벌써 실패도 벌써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의욕도 가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계시다면, 나를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면 아직까지 끝은 아닌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곳에 여러분을 이끄신 것이 주님이시라고 진짜 믿어지신다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찬송도 안 나오는 사람 큰 소리로 해보세요.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냥 정말 큰 소리로 찬송을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된다. 나는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주여라고라도 큰 소리로 질러보세요. 큰 소리로 찬송하기 전과 한 후가 달라요. 그냥 주여라고만 소리
쳐서 주님을 부르기 전하고 그 후가 다르다. 주님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실패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고 세 번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 올라오셔서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수하실 걸 믿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에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담대하게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실패를 겪었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 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곳을 나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가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 하나님과 하나님 마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해 하나님 부르짖지 아니하고 주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낙심하는 시험에서 실패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 사랑한 성도들에게 놀랍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갈망하고 참아내십니다. 하나님 건지소서. 낙심하여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등이 붙잡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에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를 하나님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물 속에 빠져 들어간 사람 속에 빠져 들어가는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갈망 낙심한 이들, 하나님 부족한 이들 물을 더 받자고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만을 우리를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이김을 믿고 고백한 나의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갈망한 믿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도우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일과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실패했던 마음, 낙심했던 심정이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다시 소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주님 제가 제 마음이 어느새 꺾어져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낙심 중에 빠져 있었던 저를 오늘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소서. 주님이 나를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확신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희까지 오셔가지고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의 울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교자씨 같은 장어공이 드라마 하늘의 하늘을 옮기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머리에 주셨으면서 주님의 함께 계시면 양 놀라오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 역사로 주여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향한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니 주님 찬양하고 주님이 일일이 부르셔 주시니 찬양하고 주님이 일일이 안수하시니 찬양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와 선교회와 사역의 공동체 안에 기도의 동지들, 지금 예수 동행일기의 나눔방 속에 함께하는 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저들이 실패해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붙잡게 해주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주 예수님 안에 다시 소생하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분 올라오시고, 안수기도 받을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